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이리TV 집에는 귀여운 까꿍이 페니슐러쿠터가 살고 있습니다. 까꿍이와 함께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아가 거북이에서 청년 꼬부기가 돼가고 있죠. 1년이 지난 거북이들은 정말 잘 커집니다. 위에 떠있는 수초는 하이그로필라입니다. 페니슐라쿠터는 육식 초식을 하다 성장할수록 초식성이 강해집니다. 자연 상태의 페니슐라쿠터는 수초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료만 먹으면 거북이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수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거북이 소화를 돕고 다양한 비타민이 거북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요즘은 겁나 포동포동해지는 것이 살찌는 것 같습니다. 다리 사이에 포동포동하네요. 등딱지에 먹을 것을 붙이고 다니네요. 겨울철을 빼고는 램프를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햇빛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죠. 일광욕은 하루에 3회에 걸쳐 15분씩 하는 것 같습니다. 개체마다 시간이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일광욕 시간이 길어지면 아픈 경우가 있으니 관찰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는 까꿍이가 먹을 수초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무한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데요. 번식력이 좋고 빨리 자라는 부상수초를 선택하였습니다. 까꿍이가 먹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줍니다. 제법 커진 모습입니다. 거북이가 먹은 수초는 천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키운 부상수초를 넣어보도록 하죠. 부상수초를 넣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상수초를 먹으면서 조금 커졌습니다. 페니슐라쿠터는 수컷 거북이가 엄청 천천히 자랍니다. 부상수초가 100촉이 넘어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줬습니다. 까꿍이가 수초를 먹고 배설하면 부상수초가 그걸 먹고 자라죠. 이 과정에서 수질도 잘 유지해줍니다. 수초를 엄청 먹어서 바닥이 깔렸네요. 자연 생태계에서 페니슐라쿠터는 수초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먹으면서 줄이고 싸면서 수초를 키우죠. 플로리다에서는 악어가 상위 포식자라고 하네요. 겨울이 다가오니 히터기를 설치해줍니다. 겨울에는 수초가 잘 못 크는데 걱정입니다. 매일 저와 저렇게 숨바꼭질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컸다고 잠수하고 돌아다닙니다. 요즘 너무 잘 먹여서 살이 푸둥푸둥하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